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단한 토겸이에요. 지금부터 저희에 대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릴러멜즈 김민경 1995년 7월 4일 160?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정정 어떻게 해? 정정 못해. 활동 아 민겸이 쇼미5 때 얘기 아닌 거야 이거? 군대 있을 때 쇼미더머니를 봤거든요. 네, 해도 돼. 병신인 줄 알았어. 하고 정규앨범 3장, EP 5장 무려 다른 프로듀서와 합작 EP 7장을 냈다. 와 진짜 장난이긴 하다. 어쩔 수 없었어. 뭐 래퍼가 래퍼랑 프로듀서랑 같은 집에 살고 약간 음악 만드는 거 약간 게임처럼 만들었지. 맞지. 어따 사진 아, 멋있네. 이때 이제 스키니 브라운 지켜야 해 뮤비 악당으로 출연했지. 그다음 쇼미더머니 10. 아 염땅이랑 또 뜨겁게 한번 했지. 그러니까 내가 뜨거웠다기보다는 내 옆이 뜨거워가지고 지옥불이었어. 후각이 예민하다. 악취를 참지 못하는. 이 악취의 주 범이 너야. 이 새끼가 웃긴 게 틀은 방구로 굳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낀다. 아 미안. 이러고 나가는. 근데 이상하게 형 방에 가면은 내 마음 편한가 봐. 그만 편안했을 때. 아 씨발. 너 음악 재능 없었으면 너 얼굴 키로는 답 없었음. 평소에 진짜 민겸이가 진짜 많이 하는 말이야. 내가 하는 나는 음악 안 했으면 진짜 망했다고. 진짜 망했지. 비프리 콕재즈 vs 토요일 릴러말즈 그리고 완패? 완패 예상 전전? 전전지? 같이 사과하자.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올해 부디 토요일 진짜 좆같다. 나도 이렇게 받으면서 아 욕 존나 많이 먹겠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달라 그래서 중국 받은 것도 아니니까. 토요일 뭐 히트시킨 트랙이 오오오오 히트인데? 히트지 이거는. 릴러말즈가 인지도 거의 없었을 때부터 토요일 언급하고 인터뷰 같이 하고 고은 데려다니고 별거 다 해줬어. 알지? 내가 다 했지. 내가 완전 내가 다 어버키웠다고. 스키니 브라운 애쉬아일랜드도 나랑 처음 만나게 해준 게 이제 민겸이고. 그래서 민겸이가 이렇게 판을 깔아줬다는 거는 난 인정을 해. 모두가 인정을 할 거야. 릴러말즈 잘생겼네 가면. 아이씨 신은 공평한 거지. 공평하지. 근데 민겸이가 그 극과 극이 심한 것 같아. 이 안경이 문제야. 이거 한번 형이 써줘. 이거 진짜 지린다니까요 이 안경? 아. 다시 본격적으로 하려는 듯한 릴러말즈의 그 컨셉. 근데 자다가 보면 좀 무서울 것 같아.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컨셉 아니야. 미공개된 거 하나 여기다 올려줄까? 여기 있는 손이 접니다. 이게 무슨 컷이냐. 침실은 위에 있어. 일본 트랙 바이올린 들으니까 오 씨발 하면서 고추 섰는데 랩 나오자마자 바로 죽음. 오늘도 단단하게. 토일 새 미니 앨범 타이틀 수록곡 음원 사이트 진입 순위. 진짜 깜짝 놀라지 않았어 너도? 그럼 야. 처음 아니야 형? 아, 완전 처음이지. 밥 쳐바꿔야지. 토일 이거 존나 웃기네. 너네 살아 숨자 들어봤냐? 너네 씨발 살아 숨자 들어봤냐? 들어봤냐고. 염땅 화이팅. 염땅 화이팅. 토일 릴러말즈 애쉬아일랜드 타이피트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안 돼? 뱉어봐 뱉어봐. 텅 빈 내 가슴에 야망으로 채워 I'm living in a fucking bird. 그거 되고 closing the night on. 그거랑 거의 똑같은데 형 원더걸에서 한 거라? 아 고 고랑 거의. 아 그러네. 엘리 가보자. 어? 이 사람이 잘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사람 있나요? 저는 일단 릴러말즈. 근데 이건 진짜 아무도 예상 못했어. 나도 못했어. 개 비호감이었는데. Sorry. 올해 프로듀서가 토요일 수밖에 없는 이유. 월화였으면 프로듀서는커녕 음악 쳐봤어. 토요일날 내가 배 아파서 일요일날 나와서 토요일이긴. 내일을 주말처럼 하고 있잖아. 난 맨날 주말이지. 올해 프로듀서 아 씨발 내려봐야지. 근데 이 사진 찍을 때 뜨거웠지. 뜨거운데? 아 이거 원래 근데 존나 많았어 시리즈. 근데 못 올렸지. 에스파 멤버 지젤이 듣는 거. 아 이 영상 봤지. 내가 스토리에도 올려줬어. 에스파 샤라웃 해야지. 유튜브 한번 가볼까? 릴런 말지. 킬링버스 볼까? 릴런은 라이브가 진짜 개좋네. 얘는 히트곡 없이 노래가 너무 많아. 개소리야. 히트곡 존나 많은데. 이때만 해도 난 이 사람이 존나 간지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저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지. 어? 미공개곡 한번 볼까? 아 이건 2018년도부터 미공개곡이었는데. 맞지. 이 노래 제목 뭐래요? 1, 2, 3입니다. 어디서 공개되죠? 토이스토리 3. 예스. Yes.
야, 민겸이가 진짜 쇼츠 괴물이야. 민겸아, 이상한 애들이 작업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댓글을 봐야 되는구나. 엄마한테 요즘 우리나라 핫한 노력형 래퍼라 하니까 엄마가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셨구나 하심. 저 노력 진짜 많이 했어요, 어머님. 한 대 더 줘? 네! 근데 사람들 이런 걸 보고 자꾸 오해를 해. 우리 엄마한테도 전화 왔어. 뭐라고? 토니가 진짜 괴롭히는 거 아니냐고. 나는 래퍼도 한번 볼까? 내가 여기서 존나 좋아하는 파트가 있어. 머리 안 좋아요? 좋아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대. 헤어나올 수 없어? 민겸이는 탈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다. 이제 토일 한번 가볼까? 토일 지켜준설. 술 취한 애가 제 뒤통수를 이렇게 때렸어요. 너 나 알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티격태격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영이가 사람을 왜 때려? 하면서 소리를 존나 지르는 거야. 진짜 목소리 페레로이드보다 더 컸어. 서로 입술에 키스하기, 키스하기 불알에 키스하기. 불알을 빨라고? 오와. 뭐 나는 불알 나쁘지 않다고 봐. 오히려 입이 더 족같을 수도 있어. 맞아? 그냥 약간 메추리알 같이 생각하면 되잖아. 후자의 한 표. 야, 사고 났다. 사투리는 자꾸 왜 쓰는 거야? 장황하게 설명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난 서로의 모모까지 안다. 불알 생김새까지 안다. 아, 생김새까지 압니다. 이게 맞아 근데? 좋은데? 너가 그러니까 폰오브 티어 찍고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의견을 듣고 저희가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유익했지? 유익했고 세상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간단하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바이 브로! 바이 브로! Thumbnail은 이거 주로 안 줘. 본인 등판. 빨리. 무릎에 앉을래? 좋지. 제가 턱 가려드릴게요.